알았다. 그대에게 맡기겠네, 이솝. 반드시 설득해 주시게. 아, 알겠습니다. 자, 궁성으로 돌아갑시다. 우선 보고를 끝내야겠다. 오픈강까지 2910 남았네요. 빨리 오픈강이 되고 싶다. 오, 낙영에서 치안을 실행합시다. 치안 오상승. 둔영에 가서 치안. 오케이. 주막에서 일도 좀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치안. 여포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여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겸군의 도겸님이 칭명을 받아 주목에 취임하셨습니다. 치안 2밖에 안 올라? 잠깐만. 치안 몇 올리라고 했었지? 잠깐만. 치안 5 높이는 거야? 치안이. 조조가 밑에 있다고요? 조조 이거 어떻게 해요? 오. 교류에는 담화, 시사, 지도, 증여, 주연, 진료, 등용, 내통, 습격.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친밀이 상승한다고? 시사는 가르침을 구하고 특기를 전수받을 수가 있다고? 사사? 특기 습득 방법. 어디서든 결혼을 맺으려면 술이 따르기 마련이군요. 그렇구만. 술이 필요하대요. 치료를 해주면은, 네, 그 친밀이 상승한다고 하네요. 친밀도 4칸 이상이면 특기 배울 수 있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특기라도 열심히 배우러 다녀야지 뭐. 자, 담화 한번 해봅시다. 마무와 조조의 대화는 아직도 어색한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조조 적이잖아.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세.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마무와 조조의 사이가 지기가 되었습니다. 자, 치안 다시 한번 실행해줍시다. 오케이, 치안 한번 더. 박사? 담화 한번 해줍시다. 마무랑 조조랑 성향이 맞나보다. 네, 그러게요. 전문 됐고. 대화 한번 더 하라고요? 조조가 어딨지? 네, 일단 보고를 해야겠죠? 보고부터 할게요. 보고! 보고! 충성! 이승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래, 어찌되었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님이 여포님과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뭐라고? 여포가 함께라고? 못하고 있느냐? 빨리 즐겨하라! 주공! 지금 돌아왔습니다! 오, 기다리고 있었다. 여포님도 잘아주었네. 아, 저는 달리 갈 곳이 없어 정원을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동탁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니 드디어 참된 군주를 만난 것 같습니다. 부디 저를 버리지 마시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 충성심의 증표입니다. 잘아주었네. 앞으로 그대를 의지하겠네. 그대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오, 이제 나를 거스르는 자는 없을 게다. 지금 황제를 폐하고 진료왕을 옹립할 것이다. 이해 없겠지? 이기하리! 라고 외치면 죽겠죠? 소리 높여 외치는 동탁의 옆에서는 여포가 위험을 더하고 있었다. 그래. 유변님은 요약하여 천하의 군주가 될 수 없어. 따라서 진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로 했어. 알겠으니까? 지침은? 야, 얘가 원래 앙이었어? 끌어내려라! 핫! 동탁은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소재를 억지로 옥자에서 끌어내렸다. 군신들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궁중은 암운에 휩싸였다. 그리고 동탁은 진료왕을 황제의 자리에 앉혔다. 이것이 헌재다. 그리고 자신은 후견인이 되어 정권의 일체를 떠맡았다. 비선실세구나. 네.
일단 궁성 들어가야겠죠? 보고합시다. 계속해서 임무 받아들일까요? 네. 사실 이벤트는 끄는 걸 추천한다고요? 그래요? 어머니 오늘 현황이냐고요?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이거 먹으면서 해야겠다. 이거 일단은 내 계속 임무 받을게요. 임무를 계속 받아줍시다. 조조 데리고 딱 먹자고요? 그럴까요? 낙양에서 국명대를 일단 보충해볼게요. 요비비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진짜 현황하는 거예요? 저 아침 7시에 모닝콜 부탁드려요. 요비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일단 2시까지 일단은 네, 정해놓고 네, 재밌으면 더 하고 이래야겠죠. 군영으로 가는 거였나? 병영이었지 병영. 와우모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우모님 비버 같아요. 넘나 귀여워라. 뭐야 이거 좀 많아? 자 조조하고 친해집시다. 조조하고 여포하고 친해져야겠죠? 와우모가 아닌가?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우연이군. 무슨 볼일인가? 자 담아 놔줍시다. 뭐라고? 왜? 왜, 왜? 야, 이씨. 아, 특기의 농업이 있으니 농업을 하시는 게 임무 목표가 좀 빨리 될 거예요. 그런가요? 어, 자네가 와보. 나는 여포라고 하네. 무슨 볼일인가? 야이씨! 오! 장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들은 필요 없죠. 노식. 상당히 친해졌대요. 다 말 걸어주는 게 좋다고요? 그래요? 아니 다 싫대요. 내가 그렇게 싫어? 야 이 자식들아. 다 싫대. 보충해줍시다. 좋아 좋아 다 됐지? 웅성에서 보고해. 신원배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저 표정으로 다가가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신원배님 국창기 감사합니다. 아니 멋있잖아요. 자 농업을 하러 갑시다. 농지로 가서 농업하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농지로 가서 농업을 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자기 자신 볼게요. 농업 있지 나. 외출하자. 진류가 어딨어요? 진류? 신원배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저 표정 보고 좋아할 사람은 와무 보고 서는 파수밖에 없음. 네, 신원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능력치 이래요. 제가 파수들의 귀감이 될 겁니다. 적을 향해 돌격하는, 네. 그런, 네, 그런 표정이죠. 자, 이제, 농업 한번 해줄게요. 위속? 오케이, 위속이랑, 개화를 했어요. 파스도 어디 취직했는지 슬슬 보자고요. 그럴까요? 실행기간 한 20일에. 오, 농업이 12 향상됐죠? 바로 갑시다. 출하자. 역병이 발생했대요. 이번 달 10일까지 돌아와 달라고? 알았어. 네, 농업 셔틀 해가지고 빨리 오픈감 됩시다. 에이! 조조 녀석! 돌보아 주었더니 은혜를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여파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조 그놈이 주공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나를 무서워하여 도망치긴 했지만. 아니, 이대로 놀 수도 없다! 조조에게 현상금을 걸겠다. 반드시 잡아라. 헛, 어그러졌다. 천명. 자, 조조를 잡으래요. 평정? 오, 연간 공정이 제가 2위에요 여러분들. 뭐야, 이건 뭐 보자는 거야? 위에는 위가 있는 법이오.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세력 확대를 지향하도록 하겠네. 그건 다음으로 군단 방침을 전하겠네. 사회 공략이 우리의 군단 방침이네. 사회를 공략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봐야 무슨 살이 쪄. 이거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여러분들. 지방 공략해. 아니야, 이거 자 의견 말해봐야죠. 아버님 배 나오셨나요? 네. 조금. 자, 농업을 합시다. 셋이 너무 낮네요. 네, 그러니까요. 뭐가 안 보여요? 다 보입니다. 아, 참. 이거 근데 장수들 어디 있는지 어떻게 봐요? 도시 장수 아니야. 전세력? 파스들 어떻게 보지? 전장수? 아,
아직 없는데? 아직 없어요. 미발견 장수는 아직 못 보네. 네, 그러네요. 아직 없네. 일단 농지 들어가가지고 어! 이각이다! 아씨 PK 옵션은 다 볼 수 있다고요? 이각이 저를 처음으로 내 좌절시켰던 사람이에요. 아닌가? 아 사섭이었지 걔는. 그 다음 이거 오리지널 아닙니다. 오리지널 아니에요. 그러니까 띠용띠용 많이 나오냐 이거? 얘네 엄청 많이 돌아다니네요. 어? 뭐야? 이벤트 또 일어나나 보네요. 뭐야 진주에서 거병했다고? 진주에서 거병했대요 조조가. 뭐야 쳐들어온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조무레기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해도 제가 단번에 물리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닭을 잡는데 어째서 소 잡는 칼을 쓰려고 하십니까? 여포님이 나설 것 없이 연합군 따위 제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오 믿음직스러운 말이로구나. 선지는 화홍에게 맡기겠다. 여포는 후진해서 화홍을 보호해라. 알겠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 저도 나갈까요? 어 따라가볼까? 옆 옆에서 네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출진 한번 해볼게요. 가자! 오 마무짱 좋은 생각이요. 마음껏 활약해주시오. 전명! 갑시다. 오. 으아, 적장 유섭 물리쳤습니다. 뭐냐,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구나. 화옥이 걔 아니에요? 관우한테 발리는 애였나? 네. 우와! 적장 반복을 물리쳤습니다. 네, 신문장들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다. 이 관우가 상대하겠다. 네, 수리시키기 전에 목을 베어오겠다고 하던 그 사람이죠. 뭐야? 으아악! 당해버렸네? 오오오 여포다. 와 다 죽이네 여포가. 와 장난 아니야. 어 장비다. 장비 무려 왜 이렇게 높아요?
뭐야 도망가네? 유비 관우 장비 쟤 좀 아는군. 겁먹지 마라 장비. 여포 승부다. 으, 이 녀석도 강하다. 장비 가져야겠다. 아하 유비 이 자식 큰놈. 오, 겨우 여포를 격퇴했구나. 뭐야 그냥 갔다 돌아오네. 모두들 반란군이 호로안까지 공격해야 여포와 일전을 겨루었다. 전란준 화웅이 녀석들에게 당해 전사했다고 한다. 적들은 일단 후퇴했지만 그래도 무시하지 못할 힘을 갖고 있다. 무슨 좋은 지혜가 있는 자는 없느냐? 최근 거리에는 이런 노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서쪽에 한 나라가 하나, 동쪽에 한 나라가 하나, 사슴이 장 안으로 들어가야 이 난리가 끝나리라. 무슨 의미인가? 운기가 다한 낙영을 버리고 수도를 장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천운에 따라 천도를 시행하면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좋은 말을 해주었다. 바로 천도 준비를 하거라. 저 레벨업 한 거예요, 지금? 레벨업 했어요? 도망가네 이제. 여포! 왕실의 능멸을 파헤쳐서 보물들을 회수해라. 부호들의 재산들도, 재산들도 몰수하거라. 알겠습니다. 바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왕실의 묘를 파헤치다니 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좋았어.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볼 일은 없다. 반란군이 차지하게 되어도 지나질 테니 모두 불태워버려라. 예. 아, 집이 마을이 방해하지 마라. 동탁님에게 반항하는 것이냐. 낙양이 불타고 있다. 짐의 힘이 부족해서. 우와, 타올라라, 타올라. 자, 그럼 우리도 가자. 천도하면 여포 대신 쭈니가 잡을 듯.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낙양을 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적군은 재빨리 쫓아올 것입니다. 북병을 이용하여 섬멸하도록 합시다. 그거 참 재밌군. 서용! 허! 들었겠지. 쥐들이 쫓아오면 모조리 없애버려라. 반드시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오, 다 도망가네요. 어, 여기 자택 이동했네. 여기로. 자, 바로 관청에. 어, 관청에 못 들어가네. 왜 못 들어가지? 어, 농지에 여포가 있네요. 다른 용건이 없다면 이만 실례하겠네. 시간을 빼앗은 것 같군요. 어떻게 하지? 주막을 한번 가볼게요. 오, 주막 처녀 예쁘네. 잘 부탁합니다. 또 볼게요. 됐어. 이가가오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다 얘기해. 연회. 저 소지금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청부. 아, 임마할 때마다 돈 쓴다고요? 아, 그래요? 돈을 많이 썼구나, 내가. 관청에 들어갑시다. 내정. 농업 좀 할게. 오케이. 군수도 모르는 조조 녀석들을 우리 복병이 보기 좋게 물리쳤다. 조조는 반란군에서도 빠져나와 고향으로 도망을 쳤다고 한다. 하하하하하하. 보기 흉하게 도망다니는 모습이 눈에 선하군요. 보고 드립니다.
헌난군이 낙양을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주공, 어떻게 할까요? 불에 탄 평원을 점령해서 어쩌겠느냐? 조조가 패조한 것을 알게 되면 뒤쫓아오지도 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뿔뿔이 흩어지겠지. 2회 자리를 마모가 차지해야 되는데 제 능력치가 너무 안 좋죠, 지금? 능력치가 무력이 23에다가 지력이 45밖에 안 돼요. 정치도 낮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업해, 농업해. 동탁님이 부르십니다. 역적들이 낙양으로 들어왔다. 손견이 부흥을 돕는다고 건방을 떠는 것 같더니 결국 내분을 일으켜서 분열했다. 역적들은 각각 다 물러난 모양이다. 아, 유쾌하다. 어차피 오합지졸 주궁의 위강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겠지요. 자, 보고합시다. 장안에서 농업을 시행한다. 빨리빨리 내 네, 일단은 오픈관이 돼가지고 퇴수가 되도록 합시다. 동탁이 두 명이라고요? 됐어. 동탁 망할 것 같다고요? 동탁 망하면 안 되는데. 자, 농지, 농업. 순유하고 얘기해 줄게요. 얘기하는 건 뭐 없나 보네. 자, 그 날짜나 이런 게 안 줄어든다. 동타가 어떻게든 살려야겠죠? 제가 살리면 되잖아요. 제가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스토리들을 흘러가지고 안 돼요? 그럼 조조편에 들어갔어야 되나? 사실 모드라 죽는다고요? 강제 이벤트라 가지고 죽는다고요? 그럼 여포도 죽 여포도 죽어요, 그러면은? 왕윤? 초성은 어딨냐? 여포 갔다가 장료 타고 조조미스로 가야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농업 해봅시다. 계속해서 임무를 받아줍시다. 농업을 계속 해줄게요. 어! 장료다! 장료 친해졌죠? 순유하고 친해지고. 아, 이거 계속 이렇게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줘야 되는구나. 어? 장료 계속 나오네? 계속 담화를 나눠줄게요. 싫어해도 일단은 올라가는데요? 싫어해도 일단 올라가요. 싫어해도 일단은 담화를 하면은 조금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94일이나 되는데 설마 지나겠어요? 여러분들 충분하죠? 순유 사사 무예. 어떻게 하면 무예를 잘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100원 이상 쓰지 말자고요? 알겠습니다. 순유한테 무예 배움. 어, 돈 1,000원 됐다. 어, 무력 경험이 좀 늘어났대요. 무력 경험이 늘어났답니다.
계속해서 임무를 받아들여. 여포를 꼬시라고요? 승리야. 도움이다 하자. 20일에 100원 해야겠죠? 이거 관우가 유비 배신해서 처단하는 게 꿀잼이라고요? 아 그래요? 여포, 여포가 어딨을까? 정보에서 찾아보라고요? 정보에서? 도시장소. 와, 얘 다 가지고 있네, 기술을? 장난 아니네. 군영이 있네요, 네. 쓸데없는 얘기 하고 싶지 않다는데요? 어, 뭐야! 등용? 등용해봅시다, 얘. 자네의 큰 뜻은 우리 군에 와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네. 이 젠장. 장려하고 일단 계속 담화를 나눠주도록 할게요. 여포랑 친해졌고. 친해지자. 오케이. 서유전 명사 특기 있어야 돼요? 자, 사사 받을 수 있네요, 정략. 당신의 정략을 저에게 전수해주지 않겠습니까? 자네의 부탁이라면 거절할 수 없군. 받아들이겠네. 영양가가 없어 애들이 안 놀아줘요? 그래요? 장류한테 배우면 되지 뭐. 왜 없어졌네? 뭐라고? 장사의 손견이 전사를 했대요. 그런데 뭐 어쩌라고? 걔가 죽어서 내가 나보고 어쩌라고? 잘 죽었다. 원래부터 죽었어야 됐어. 자, 정략 계속 배울게요. 죽었대요? 내 입문 날짜 잘 생각해야겠죠? 그니까요. 어느 세월에 올려 이걸. 응? 여검객? 아직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안 나옵니다.
현장수? 아직 안 나옵니다. 일단 농업을 계속 해줄게요. 농업을 계속해서 올려줍시다. 논밭이 풍요로워지면 백성들도 기뻐하겠지? 공성에 들어가서 농업을 계속 실행해줍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농업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농업밖에 없어가지고, 네, 농업이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풍요하고 완전 불알 친구가 돼야 되는데. 아, 이거 네 칸, 다섯 칸이 안 되네. 됐다. 자, 공적이나 많이 쌓아서 연봉이나 받아. 알겠습니다. 장류가 속으로 농사꾼이 엄청 앵긴다고 짜증낼 듯. 에이, 설마요. 그니까 무력사사는 안되네요. 무력사사가 안되네. 이거 60년 동안 지금 제가 살 수 있는 60세 될 때까지 이거 농사만 짓다 죽는 거 아니겠지? 자, 이거 계속해줍시다. 농사꾼이야나. 자, 농사 계속 져주고 들어와서 갑시다. 뭐야, 나 이거밖에 안 돼? 무력이 23이어가지고 안 껴줄 것 같아요. 아, 능력치가 낮아가지고. 긴급해가지고 특검 받아가지고 진출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오픈관 되죠. 네, 안녕하세요. 후브로즈님 안녕하세요. 이거 먹고 있습니다. 이거 뻥튀기. 의형제 맺으려면 주막에서 술 사가야 되나? 장수가 없네? 술 상점 있는 도시 가야 된다고요? 옮기 갑시다, 일단. 그러면은 동호 빠르게 해줄게요. 왜 이렇게 비싸요? 술이? 뭐야, 이제 농업도 못 올리네? 일단은 나갑시다. 외출 주막 가서
연애할 사람 없어요. 연애할 사람도 없는데. 전문 성부. 오, 수행이 있네. 수행.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장 안에 순유야 만난다. 순유하고 한번 내 얘기를 해볼게요. 구린 의뢰 왜 받냐고요? 의뢰잖아요, 의뢰. 순유 어디 있어? 상업. 상업이면은 시장이 있겠죠? 시장. 순유하고 지금 친해요. 친해. 당신의 지력을 저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알겠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네. 하암님께 배우도록 하게. 이거 봐봐요. 장 안에 화음과 만난다. 화음. 화음 어딨어? 낙양 가자고요? 그럴까요? 이거 그러면은 일단 주막에 가가지고, 주막에 가가지고 청부 이거 의뢰 포기합시다. 어, 여포다. 연애 한번 열까요? 어, 사라졌네? 도시장수. 견문이요? 없어. 전문에 없어요. 전문에 없어요. 자, 상해 일단 갑시다, 상해. V 아이템. 오, 여기서 아이템 살 수 있네요. 여기서 아이템 살 수 있는데, 어, 너무. 아, 그 화암한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제일 싼 거? 800원짜리 살게요. 염주. 염주 하나 사주고. 의형제는 딱 한 번 맺을 수 있어요? 오. 좋은 술로 축하하자고요? 아, 누구하고 의형제를 맺어야 되지? 장녀하고 의형제 맺는 게 좋으려나? 장녀? 네. 조조랑 맺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장류랑 맺어야 될까요? 조조 외에는 답 없어요. 조조 대기업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유비 관우 장비 밑에 들어가고 싶은데. 유비 관우 장비. 일단 그럼 외출 한번 할까요? 외출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 유벽. 어, 낙양에는 아무도 없네? 유관장녀 한 명이랑 의형제 맺어줘도 나머지랑도 다 의형제 돼요? 철산결이 언제 맺나요? 철산결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시 가볼까, 낙양으로? 낙양 하나도 안 탔는데? 어, 뭐야. 뜬금없는 얘기네만 이 부근에서 낯선 사람 보지 못했나? 호화로운 치장을 한 아가씨인데. 결혼 이벤트예요, 이거?
뭐지? 한번 볼까? 태학으로 가야 되나? 아니야. 여기서 지력 단련할 수 있구나. 뭐야 이거? 돈 내야 돼? 안 돼, 안 돼. 조조가 어디 있을까요? 동탁으로 일단 동탁 있는 대로 돌아가 가지고 치자고 합시다. 낙양. 의형제 뱉고 침묵질로 살아남아야 돼.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관청으로 들어가 가지고 네, 출진 한번 합시다. 건설 거점. 낙양 어딨어? 낙양 제가 반드시 낙양을 점령해 보이겠습니다. 그런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오. 아니 나 혼자 가가지고 그냥 점령하면 안 돼? 아니야. 아 동탁 아저씨 이거 네 너무 딱딱하게 구는 거 아니야? 관청에서는 애들하고 얘기 못 나눠요? 탐색 한번 해볼까?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오! 오케이. 동탁이랑 일단 친해집시다. 친해지려고 하니까 죽어버렸네. 친해지려고 하니까 죽어버렸어. 뭐하라고? 여포 녀석! 드디어 본성을 드러냈구나! 이대로 여포가 제멋대로 날뛰게 내버려둘 순 없겠는데 공격하기로 할까? 보호드립니다! 이강님이 여포님에게 반기를 들고 교전 중인 모양입니다. 아 어떡하지? 하야할까요? 대선 여포다. 여포 여포한테 붙읍시다. 여포님이야말로 전화의 영웅이다. 나는 여포님에게 합세할까? 자 여포한테 합세합시다. 오 방랑금? 이동, 거병, 설득, 해산, 하야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대요. 이제 방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낙양으로 갑시다. 낙양으로 가자. 어? 완도 지금 아무도 없네? 어떻게 하지? 낙양으로 가야 되나? 이동해.
아버님, 진료의 조조님이 부친 조승에게 조승님께서 도경군의 장계님의 손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래? 유비군은 소패로 들어갔대요. 자, 거병합시다. 왜 복양으로 가? 자, 복양해서 거병하시죠. 좋소. 지 맘대로야. 지 맘대로야. 아니 좀 가, 어? 낙양도 먹고 복양도 먹고 하면 되잖아. 복양을 수중에 넣어야 한다. 따르라. 어? 싸우는 거야? 배치 배치. 오, 좋아 좋아. 장려해요 얘? 얘들 어떻게 이겨? 잠깐만,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지 봅시다. 이쪽으로 가자. 이거 이길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오냐? 자, 일단 행동 종료해주고요. 바보 때문에 역사가 망했다고요? 야, 왜 이렇게 니 혼자만 그냥 가냐? 네, 진행 빨리 되죠? 아, 자꾸 키가 말을 듣지 않는데. 아, 진짜요? 퇴학이 돼요? 이거 어떡하냐?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포군의 여포군대가 조조군의 장막군대에게 패했습니다. 왜 내가 나는 왜 잡혀? 이 마무가 포로가 되다니. 아, 이거 들어가야겠다. 자, 부하로 들어갑시다. 저 큰 그림 그린 거예요. 좋아. 여포 죽었나? 여포 죽었죠? 여포 죽었어요? 잠깐만, 여포 살았어요? 어딨어? 여포 어딨어? 오, 살아있네? 장류는 살았네. 잠깐만, 전장소에서 다시 볼게요. 여포 어딘지. 여포 복양에 있지. 얘도 복양이냐?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자, 어딘지 볼게요. 제아 장수면 어디 있어요? 마모가 거병하자고 해서 막 아니 역산으로 갈 거면은 역산으로 갈 거면 제가 막 내가 거병하자고 했을 때 막았어야지. 어 뭐야 최행행? 대체 무슨 일이요? 아가씨 드디어 찾았군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오. 여성을 도와주도록 합시다. 그럴 순 없네. 이 아가씨께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 뭐라고? 방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겠지? 오! 야 무력이 49나네? 어제 해봤습니다. 연격 참여 강타 써줍시다. 아! 오케이. 아! 아니야 이거 타면 안돼. 참력 회피 강타. 오케이 피했어. 뭐야 근데 왜 못 때리냐?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방어라도 해라. 오야 오케이. 근데 왜 기량 못 쓰죠? 아 특기가 없어가지고 기량이 없어요? 무특기야? 어 딜이 안 들어가 이거 어떡해. 쓸데없는 짓을 하면 다친다고? 아가씨 계속 고집을 부릴 거면은 제가 더 심한 꼴을 보게 해주겠습니다. 알았어요 얌전히 돌아가겠어요. 진작! 어? 왜 내려갔어요 이거? 아 중상이구나 중상.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이거 근데 어디서 등용을 해요? 주막 가가지고 등용해야 되나? 궁성에서 관청, 여기서 인사, 등용, 대상 장수.